Don't worry, baby. All this day we spent together. Oh, the fire you're giving up. All the times the spark has struck.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합이에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가벼운 메이크업, 특히 토너 크림 하나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들이 워낙 잘 나와서 마스크에 묻어나옴은 적지만 아무래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보면 피부 온도도 올라가고 마스크 속 습기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을 조금만 올려도 답답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엔 데일리 메이크업으론 토너 크림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제품이 요 블라이드의 인비트윈 토너 프라이밍 크림이에요. 토너 크림이 보통 촉촉한 타입하고 보송 벨벳한 타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제품은 보송 벨벳 타입의 제형이에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좀 선호하는 타입이 다른 편이긴 한데 베이스 메이크업을 생략하고 토너 크림 하나만 바를 때는 보송 벨벳한 타입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보송한 타입이기 때문에 촉촉한 타입보다 지속력도 더 높아지고 또 토너 크림은 얼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목까지 같이 바르잖아요.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현상도 적기 때문에 보송한 타입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송한 타입이 너무 뻑뻑하게 발려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는 워낙 제품들이 다 잘 나와가지고 보송한 타입이라고 해도 예전에 토너 크림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막 뻑뻑하고 꾸덕하게 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보송한 타입의 제품을 바를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얇게 두 번 정도 나눠서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주름 끼임도 전혀 없고 부드럽게 잘 발려가지고 발림성에서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이 인비트윈 토너 크림도 보송벨벳한 제형이지만 발림성이 꾸덕함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맨 처음 펴바를 때는 살짝의 촉촉함도 느껴졌다가 흡수시킬수록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이에요. 보송한 타입이기 때문에 마무리감이 유분감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 제품 하나만 발라도 그다지 뭐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발림성이 촉촉하고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기초 제품을 좀 더 탄탄하게 바른 후에 제품을 도포하면 발림성이 훨씬 더 좋아져요. 블라이드에서 나온 네 가지 세럼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레스드 세럼 툰드라 차가라는 세럼이에요. 이 세럼 제형이 독특한데요. 고농축 고체 세럼이에요. 컬러가 카멜 컬러의 제품이라 딱 봤을 때는 뭔가 머드팩 같은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끈적하고 묵직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발라보면 엄청 얇게 발리면서도 유분감 없이 촉촉하게 발리고 빠르게 흡수가 돼요. 추출물의 함유량을 높여 세럼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크림처럼 영양이 가득 담겨 있고 피부의 탱탱한 탄력과 함께 피부 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증가시켜 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갖춘 세럼이에요. 이렇게 세럼을 바른 후에 토너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얼굴에 바를 때도 위에 언급했듯이 소량씩 얇게 바르면 주름 끼임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스무스하게 발리죠. 이 제품만 발라도 촉촉하게 발리지만 고농축 고체 세럼을 바른 후에 토너 크림을 바르니까 더 부드럽게 발려요. 또 SPF 43 저자극 무기자차로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어서 별도의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미백 기능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쓸수록 화사한 피부로 가꿔주는 리얼 화이트닝 톤업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반쪽만 바른 상태인데 인위적인 하얀 피부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톤업이 되었죠. 피부의 노란기나 붉은기를 자연스럽게 가려줘서 고르고 균일한 예쁜 피부 표현을 해주고 흡수력도 얼굴에 착 감겨서 제품이 하얗게 붕 뜨는 현상도 없어요. 이때가 제품 바른 후 3-4시간 정도 지난 후거든요. 마스크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환경에도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속력도 높고 무너짐이나 다크닝 형성도 없었어요. 지성이신 분들은 기름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 무너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이 블라이드 토너 크림은 보송한 타입의 제형이라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고 건성이신 분들도 토너 크림과 함께 세럼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보다 더 지속력 높은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